손에 뭔가를 들고 서성이는 한 남성이 있습니다. 갑자기 길가에 세워둔 볼라드를 내려치고 지나가는 시민들 옆을 서성이기까지. 그의 손에 들려있는 건 바로 30cm의 망치예요. 한낮에 망치를 들고 시민들을 위협한 남성. 대체 이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숭의 지구대 김경민 순경과 함께 그날로 출동해 보겠습니다. 최초 신고 내용은요? 망치를 위협적으로 휘두른다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평화로운 골목에 위협적인 남성이 등장했습니다. 손에 든 망치로 이유 없이 볼라드를 내려치고 이후로도 시민들 옆을 서성이며 계속 돌아다닙니다. 네, 이번엔 한적한 주택가 쪽으로 방향을 트는데요. 큰 돌을 도로 중앙으로 옮겨서 차량 통행에 불편을 야기하는 등 행위를 했었고 그 모습을 지켜보는 등 이상한 행동을 했었습니다. 통행에 불편을 주고 지켜보던 남성. 갑자기 망치를 휘두르고 기둥과 전신주를 마구 내려치기까지 합니다. 그 남성이 망치로 내려졌던 전신주나 기둥이 약간 파손되어 있는 등 총괴 행위가 있었습니다. 잠시 후 순찰 중이던 경찰들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자칫하면 더 큰 위험한 상황으로 번질 수 있었기 때문에 망치를 내려놓는 게 가장 우선순위라고 생각했습니다. 망치를 들고 있었기에 저희가 수차례 망치 내려놓으세요, 망치 내려놓으세요 경고를 하였으나 망치를 내려놓지 않고 오히려 저희에게 소리를 지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경고에도 이를 무시하는 남성. 이렇게 경찰과 남성의 숨막히는 대치가 시작됩니다. 망치를 들고 다른 사람을 가격한다거나 망치를 들고 다른 곳으로 도망쳐서 더 큰 위험으로 번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걸 그냥 계속 두고 볼 순 없잖아요. 그렇죠. 더 큰 피해가 생기기 전에 빠르게 검거를 해야 하는데 혹시 모를 도주를 막기 위해 도주로부터 차단합니다. 그리고 이 경찰을 주목해 보십시오. 누군가 눈빛을 주고 봤더니 보셨나요? 이번엔 갑자기 신호를 전달해요. 사수분께서 손짓을 해주셨고 그 손짓에 맞춰서 피험이자 등 뒤로 가서 안전하게 테이저건을 사용하여 검거하였습니다. 망치를 들고 시민들을 두렵게 만들었던 남성. 결국 경찰들의 공조로 검거하는 데 성공합니다. 인명피해는 없었다고요? 다행입니다. 아무도 다치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시민을 안전하게 지키는 경찰관이 되겠습니다.